찌는 듯한 무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경로당 등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면서 냉방과 생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어렵거나 경로당이 멀어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의 한 가정집. 89살 박모 할머니가 사는 집입니다.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놨지만 집안은 30도가 넘습니다. 북극 찌는 집안에서 열기를 식힐 수 있는 건 선풍기 한 대가 전부. 냉장고도 없어 인근 약수터에서 떠온 물로 겨우 버텨냅니다. 선풍기가 낮에는 그 밖에 앉아있다가 밤에도 밖에서 누워자다가 어제 누워자다가 그래 들어오네. 이제는 걸으면 뭐 그러고 못 가거든. 그 집에서 밥 한 숟갈 해가 먹고. 인근의 또 다른 가정집. 역시나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선풍기 한 대로 더위를 식히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적외선 측정기로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이곳도 30도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푹푹 찌는 겁니다. 하루 종일 덥지 이제 아마. 이제 선풍기만 가서 사는 게 아니냐. 여름은 그냥 이렇게 보낸다. 그냥 어쩔 게 없는 게 더운데. 뭐 어쩔 어디 갈 데도 없고. 실제 두 어르신이 사는 지역은 가파른 경사에 계단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땡볕 아래 걸음을 떼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다 쉬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수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로당과 복지관을 통해 지원하면서 집에 있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름을 어떻게 보내냐는 질문에 사는 게 다 그렇다는 자조 섞인 어르신의 말이 귓전을 맴돕니다. 남아서는 또 이런 힘들지. 그래. 우리 사는 게 막 이렇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